생강 있지, 생강. 마늘 아니에요? 야, 확 틀리지, 색깔이. 생강? 만두 속은 이게 물을 얼마나 잘 먹히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. 좀 뜨거워야지 잘 풀려. 아... 기름기. 아니, 고기에 물을 먹이는 거예요? 이게 고기가 기냥하게 되면 퍽퍽해져. 아... 한국만두하고 틀린 거는 중식만두는 이렇게 물을 많이 넣고 계속 돌려가지고 부드럽게 해야 돼, 속을. 계속. 지금 완전히 봤을 때 죽처럼 되잖아. 여기 이제 야채를 썰어서 넣으면 되게 부드러워져. 아, 그렇구나. 딤섬. 난 저 칼이 너무 멋있어. 너무요. 이거 섞는 것도 이렇게 양재기를 돌려가면서 이게 가운데 와서 눌러준 거야. 옆에를 훑어서 가운데로 이렇게. 그러더라. 됐어. 그냥 이제 만두소 끝! 중국 만두가 차이점이 있구나. 근데 진짜 금방 만든다. 만두 피도 만들려고요? 반죽을 할 때. 물 여기 있잖아요. 아,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돼. 반죽 피가 질기려면 차가운 물로. 하려고 그래서. 맞아. 얼음 물로 하는 사람도 있어. 이 몸을 이용해서 꽉꽉꽉꽉 넣는 곱게 나와야 돼. 자꾸 그렇게 치대놓고 와야 돼. 와. 반죽을 이렇게 길게 시대는 거야. 이거를 뜰 때 이렇게 딱 잡고 딱딱 끊어줘야 돼. 아니, 근데 우리도 신기하네요. 옆에서 보는데. 재밌죠? 이게 사이즈가 딱딱. 그건 너무 작아. 와. 이거 어떻게 이 손가락으로 안 누르고 뛰어요? 요게 이제 턱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잡고 딱. 아. 딱. 아. 딱. 누르지 않고 딱 뛰어내는구나. 이 정도? 와. 기계처럼. 똑같아, 크기가. 아, 눌리지가 않았어. 그리고 일반 만두, 이제 물만두를 쌀 때는 아주 쉬워. 딱 해서. 요 세 손가락만 사용하는 거야. 여기도 세 손가락. 여기도 세 손가락. 꽉 누르면 만두가 나와. 이게 이제 물만두. 오, 끝이야? 어, 뭐야? 이렇게. 우와! 끝이에요? 어떻게 했어요? 이렇게 숟가락을 놓지 말고. 그러면 배가 이렇게 뽈롱 튀어나와가지고 만두가 돼. 쉽네요. 쉽지? 네. 세 손가락을 어떻게 올려서 먹어? 감고.